네, 오늘 경제단체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쪽에서 발표 내용이 좀 나왔는데 화이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우리 경쟁력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뒤처져 있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먼저 이혜라 기자가 정리했죠.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 바이오 산업 그리고 특히나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조금 더 짚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을 하는 그런 산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범위가 넓죠.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제약도 그렇고요. 네. 뭐 사료 같은 것도 다 바이오로 묶이니까요. 그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뭐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레드 하면 피가 떠오르죠. 네. 보건 의료 쪽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린 바이오 하면 이제 식량 기술과 관련한 것, 화이트 바이오 하면 깨끗한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너지나 화학 사업에 이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것이 바로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존의 연료 기반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산업 소재를 식물이나 미생물, 효소 같은 이런 바이오적인 요소를 접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석유 기반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하면서 환경 오염이 좀 심각해지고 플라스틱 사용도 증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환경 오염 문제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이 산업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 제품으로 말하자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분해되는 데 45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비닐은 20년 정도 걸리는데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한다면 빠르게 분해가 돼서 5년 이내에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생산할 때 이 석유 기반한 제품보다도 이 탄소 배출량이 한 절반 수준이라서 지금 각국에서 또 산업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 정경련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 이 국내의 화이트 바이오 산업 기술 경쟁력이 선도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이나 EU 대비해서 3년에서 4년 이상 격차가 있다라고 발표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대라든지 정책적 지원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조사 결과 내용을 좀 보면 친환경 바이오 소재나 바이오 폐자원 에너지와 이런 부분에서 EU와 일본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고 미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78%에서 85%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이 특허나 논문 인용 빈도로 뽑은 영향력 지수도 타 국가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특허 관련 영향력은 미국이 2.0, 일본이 1.3 정도를 기록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0.7에 불과했고요. 논문 피인용 영향력도 미국은 10.2를 기록했을 때 우리나라는 7점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바이오 및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과 관련한 특허 영향력은 0에 불과했다라는 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조금 더 시작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글로벌 화이트 바이오 산업에 대한 현황도 좀 더 짚어볼까요? 네. 네. 말씀드렸듯이 국내는 아직 좀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해 플라스틱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20, 30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어가 만들어진 때부터 기술 개발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이것은 한 3, 40년 전부터 벌써부터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화이트 바이오 산업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2,37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1조 원 규모에 벌써 달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정부가 바이오 프리퍼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바이오 선호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 제품을 사용을 촉진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이 바이오 매스, 미생물이나 효소, 식물을 기반한 제품을 사용을 한다거나 바이오 인증제와 라벨을 도입해서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끔 이러한 제도들을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쪽을 보면 이 프랑스가 작년에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을 제조를 했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목표로 세웠고요.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3년 동안 2,6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쪽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19년에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을 일찍이 수립을 했고요. 2035년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해서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각국 정부가 화이트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는 이유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재 기자. 네, 이게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세계 화이트 바이오 그 산업 시장의 규모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예측된 거로 보면은 연평균 한 10% 이상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시장 조사 업체가 이제 분석한 결과였는데, 어드로이트 마켓 리서치의 전망을 좀 들려드리면요. 2019년 앞서서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2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028년에는요 약 662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예상하는 매출의 규모가 있거든요. 그보다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예,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OECD가 2030년 세계 바이오 경제에서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이 총 부가가치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데요. 뭐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에 대한 개념 설명 앞서서 해드렸지만, 이 분야를 제쳐서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또한 날아보면은 지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9억 달러로 이제 전체 플라스틱 시장 한 0.5%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3년으로 가면은 39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4조 한 5,200억 원 규모인데, 그만큼 좀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시장 규모 캐파 자체가 좀 커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도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ESG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부 쪽에서도 이런 쪽으로 밀고 있고, 기업 역시 전체적인 사업 틀, 이미지 이런 부분을 이쪽으로 갖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오 사업이 그중에서 환경의 핵심 축이 되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내 현황은 아직은 조금 뭐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관련주는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이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 3년에서 한 4년 뒤쳐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각 그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분주히 네. 좀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일련의 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화이트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이런 부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실제 한 178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이게 수요 맞춤형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이런 쪽으로 또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330억 원 규모 이 정도가 되는데, 탄소 중립형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 사업 같은 부분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LG화학이나 CJ제일제당, SKC 이런 기업들과 함께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또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일련의 이런 또 여러 가지 행보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나온 의견이,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어렵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대기업과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단 제품들이 기존의 석유 제품과 비교를 해서 좀 비싸죠. 한 두 배, 세 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는 점. 그리고 내수 시장도 좁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특화된 공공 인프라가 좀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화이트 바이오 자체가 이제 화학 사업 과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합쳐지게 되다 보니까 그 기업 간의 협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과학기부, 뭐 환경부와의 그런 협력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민간 기업이 주도할 때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고, 또 제품의 실용화나 사용 확대 방안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대표 관련주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CJ제일제당, 그리고 LG화학, SKC, GS, 롯데케미칼, 효성, TNC 등등의 종목을 좀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J제일제당은 그 PHA라고 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얘기하는데, 이쪽 기술 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S 칼텍스도 그 관련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장품 원료 브랜드 론칭해서 한때 또 네. 이슈가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또 바이오 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친환경 윤활유 이런 부분이나 또 제품 용기를 개발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조 이상 투자를 해서 친환경 고부가 가치 소재 개발 이런 공장도 세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SKC는 연구 개발에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이런 일련의 행보들 앞으로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